차를 끌고 산 정상을 간다는 거잖아. 빵. 이 정도면 등산로 아니야? 군인들 행군 코스인데. 준비,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 날아갈 준비. 야, 여기를. 빵빵빵빵빵. BMW는 이 정도면 침수 아니야? 지금 저는 이거 먼저 샀어. 강원도다, 강원도. 단풍이 장난이 아니야. 이제 스피드웨이에 그 오프로드 탈 수 있는 서킷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라나디오 차량의 시승식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에 오프로드 타고 임도도 타고 호텔비는 물론 차범 모터스에서 내준다고 해서 공짜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라나디오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은 벌써 계약하고 벌써 그걸로 카라반 끌고 있어 마음속에선. 일단 가서 차 한번 보려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시승 동의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일정대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오프로드 파크로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임도도 올라갔다가 한석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체험을 하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빵. 장어 먹는다. 좋은 계절이 왔다. 내일 재밌겠다. 몇 시야? 9시도 안 됐어. 와, 씨. 이 시간에 우리 항상 밥 먹고 있지 않았어? 술 먹고? 맛있네. 아, 어저께 술을 많이 먹을 거야. 딱 좋아. 오늘은 오프로드 주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화면 띄워드릴 거고 저기 특사면 가실 때 차가 진짜 이러다 옆으로 구르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가 30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차는 45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과감하게 주행하시면 됩니다. 네. 통나무 코스. 네, 그 반대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와, 약간 무섭다. 오. 살면서 계단을 내려가 본 적 있어? 지금 탈출각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긁지가 않아. 계단을 올라가 보고 싶은데 나는 철길, 자갈. 오, 이걸 가. 힐 트래블 코스. 이건 바퀴가 좌우가 막 따로 노는 코스잖아. 와, 오, 이게 재밌네. 응? 올라가자마자 내리막길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꾸 올라가시면 돼요. 오. 와, 씨.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실제로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아 보여. 이거 한번 써볼까? 오, 브레이크 안 잡고. 오,
죽이네. 시소. 이걸 수평을 맞춰야 된다고? 아, 이거 수평을 한번. 오! 그냥 자빠져버리네. 이걸 넘어간다고? 야, 진짜. 부서지는 거 아니야? 저길 갈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21도밖에 안 돼? 네, 좀 쉬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괴물이고요. 좀 미끄러질 거예요. 그리고 바퀴도 이제 공중에 뜨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모드를 4륜 로우로 넣을게요. 자, 이제 로우 기어 들어갔고요. 아래 내맞당겨서, 그쵸. 이렇게 되면 센터라. 아, 기어비가 확 달라지네. 아, 이 정도의 경사각에서도 그냥 가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와주시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오프로드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차량의 데미지를 감소해야 되는데, 그쵸. 빨리 간다고 오프로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범피 코스에서는 언덕들, 골들 있잖아요. 네. 이 피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다 밟으셔야 돼요. 자, 더 천천히. 아, 여기 쪽바퀴가 떴구나. 지금 뒷바퀴 떴습니다. 네. 안 가죠. 자, 브레이크. 아, 아. 지금 바퀴가 잘 떠 있어요. 잘 떠 있네. 잘 떠 있어. 리어를 한 2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불이 깜빡거릴 거예요. 빼셔도 됩니다. 깜빡거리죠? 아, 뒤에 엑스 표시 때문에. 네, 그럼 이제 활성화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바로 가네? 야, 씨, 디프로 커니까 그냥 바로 가네. 오. 디프렌셜 록이 완전히. 아, 그래서 얘 핸들이 기압이가 이렇구나. 야, 죽인다, 이거. 후륜 락거니까 그냥 나오는데? 야, 저걸 나가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차량의 성능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이제 조금씩 차량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네? 한 두 바퀴 더 돌면. 여기는 모드코스로서 네 바퀴가 다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네. 테스트하는 코스입니다. 오르막길에서 한 번에 강하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모드코스. 와, 씨, 진흙에서. 와, 이거를 접지를 안 놓치고 계속 가. 이 정도면 접지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 진흙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여기를 넘어가? 와, 이게 진입각 탈출각이 장난이 아니야. 와, 씨, 이게 바닥이 안 닿네? 바닥에는 범피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그래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장난 아닌데 이거? BMW는 이 정도면 침수 아니야? 와, 매력 있다. 매력 있어. 와, 디플 아기 완전히 매력 있네요. 매력 있죠. 네. 재밌겠다. 얘는 트라이얼 마스터. 스위치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드 마스터는 요게 비어 있어. 네, 전 차량 확인 완료했습니다. 바로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셀이 일단 부드러워서 좋다. BMW 엔진과 ZF 8단 미션이 세상에서 궁합이 가장 잘 맞는다고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 차가 딱 그런 궁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미션 반응성도 그렇고 괜찮은데? BO8 엔진의 그 부드러움 그리고 ZF 미션의 이 빠른 변속 어우 좋아. 저는 이게 디젤이었으면 했거든요. 국내에 들어온 건 가솔린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이 토크가 나올까? 그게 제일 좀 의문이었는데 운행을 해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머플러를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와! 그래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까만 매연을 막 나오게 하는 거야. 여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뒤에서 시커먼 매연이 환경오염 안 시키는 잉크만 들어가 있는 시커먼 거 부앙 부앙 하면서 까만 매연 나오고 막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단풍놀이 같네. 와인딩을 제법 잘해. 나는 랭글러는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록스타 R2가 핸들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중심이 없는 느낌? 요즘 차처럼 레캠피니용 방식의 핸들 방식이 아니라 드래그링크를 사용하는 웜기어 방식이거든요. 아무래도 핸들의 회전수가 더 커지고 대신에 이제 웜기어 방식의 장점으로는 노면에서 오는 진동을 핸들로 전달하는 게 좀 적어요. 근데 오래되면 자체에 링크들이 많기 때문에 링크들 사이에서 유격이 발생돼가지고 핸들이 느낌이 더 노는 느낌이 날 수는 있죠. 오래됐을 경우에. 대신에 정비가 편하죠. 그리스 발라주고.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레캠피니온 방식의 승용차들, 기존의 도심형 SUV들의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면 약간 이 핸들이 날 것 같은 느낌? 스티어링의 회전수가 좀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공도에서는, 또 오프로드에서는 또 그게 장점으로 가니까. 네, 공도에서 타는 것도 큰 문제 없어 보이긴 해요. 이 정도면 뭐 와인딩을 타는데도 나쁘지 않아.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일상적인 차량들에 비해서는 불편함이 당연히 묻어있지, 이게 핸들에 대해서. 근데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탈만하다, 이 정도면. 딱 나쁘지 않다, 공도에서. 그 표현이 난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봐. 엔진의 질감과 미션의 질감이 너무 좋아. 또 BO8의 엔진이 또 명기라고 소문나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몇 가지 문제들도 생기긴 하는데 그건 뭐 기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엔진 자체는 진짜 잘 만든 엔진이거든, BO8이. BO8을 만들었을 때의 엔진의 설계 자체가 BO7 디젤 엔진. 디젤 엔진과 BO8 가솔린 엔진은 블록을 같이 써요. 밑에 하단부에. 거기에다가 어떤 터보를 얹고 해서 막 출력을 막 높여놔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엔진이거든, 이게. 듣기로는 1000마력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이다라고 들었는데, 1000마력을 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일단은 엔진 자체는 되게 잘 만든 엔진이다. 거기에 전 세계에서 단연코 탑인 ZF8단 미션을 조합했으니, 뭐, 동력계통은 더할 나위 없고, 기어비가 다르기 때문에 BMW랑 질감이 다른 거고, 핸들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 이렇게. 많이 돌리지만 다시 많이 감아줘야 돼, 반대로. 근데 또 이게 또 매력이 있네. 이거 뭐 많이 돌아가잖아 지금. 거의 180도 가까이 지금. 산골짜기 올라갈 땐 360도도 돌아. 미션이 언덕에서는 딱 물고 있네. 바보같이 고민 안 하고. 근데 미션이 안 좋은 차들은 언덕 이렇게 올라가면 3단, 4단 어디를 넣을지 고민이 돼서 4단을 넣었다 다시 3단 내렸다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진짜 멍청한 미션들이 그러거든. 자,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야, 여기서부터 로우기어 놓고 가다니. 뭔가 활대가 벌써 유격이 생긴 것 같다. 하부에. 이런 데만 다니니까 활대가 아마 벌써 유격이 생겼나 봐. 뚝뚝뚝뚝 소리 나잖아. 3000km를 이런 기로만 다녔으니 하체가 남아나기가 힘들지. 큰 문제는 아니고 하체에서 약간 유격 소음이 나기는 해. 오, 이런데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재밌다. 야, 이런데 그냥 빠져도 신경 안 쓰고 가네.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다. 이거 뭔가 아씨 여기 빠지면 좆될 것 같다.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내 렉스톤 타도 이런 거 무서웠거든. 빠지면 못 나올 것 같고. 일론도 내려갈 수 있나? 거긴 약간 죽을 것 같지? 이게 공도에서 타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여길 타보니까. 이제부터 홈롤에. 근데 여지까지의 도로도 난 렉스톤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견인차 몇 번 불렀을 것 같은데. 이거 죽인다. 그냥 막 들어가도 되네. 이제 봐서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좋대. 이런데 들어가면 여기 푹 패였어. 저희 오프로드 기능 모드 활성화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까지 오프로드 기능 모드를 활성화 안 한 거였는데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오프로드 모드는 아닌데 오프로드 모드는 뭐가 활성화된 걸까? 100km가 아닌데 30리터 쓴대. 이딴 식으로 운전하면 30리터면 리터당 3km, 4km 간다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3km 정도? 근데 RPM 쓰는 거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맞긴 하지. 계속 뭐 3000RPM 막 그렇게 쓰니까 서킷 달리는 자동차처럼 RPM을 써. BMW 엔진이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막 RPM이 올라가니까 나는 서킷을 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험지였어. 양 옆에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량 들키는 거는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승 코스에서 보통 차 좀만 기스나면 안 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다칠 수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주행하라고 빵! 안내해주는 이 폐기 보소. 와, 저 우와. 나뭇가지를 신경을 쓸 수가 없구나. 신경을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니야. 계기판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운전할 때 앞에 시야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크러쉬 패드를 좀 낮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운전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지금도 내가 자꾸 이러고 보잖아. 앞에 키가 작아서. 아. 근데 이런 도로를 가는데 핸들이 팍팍 돌질 않아. 원래 탁 치면 핸들이 이 힘을 받아서 확 타고 가야 되거든. 나한테 핸들이 주는 충격이 거의 없어. 공도에 주행할 때 핸들을 많이 감아야 되는 단점이 있어. 그거와 상충되게 오프로드에서는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길이 있긴 있는 거야? 여기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레인지로가 시승하는데 막타라고 해서 막탔다가 맞아, 레인지로가 시승하고 막타라고 해서 막 탔는데 나중에 영상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말지. 적당히 타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 도로를 가는데 안에서는 내가 악셀을 제어하기가 되게 원래 어렵거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근데 악셀을 되게 꾸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 와, 나 여기 죽인다, 이 코스. 오, 이런 나뭇가지 긁히는 거를. 나뭇가지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운전하라고. 안 긁힐 수가 없네.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왼쪽이 낭 떨어지야. 이거 운전 잘해야겠네. 와, 저 돌멩이 밟고 가야 되나? 밟지 않는 게 좋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저기 발도장을 찍어놨더라고. 조금 약간 위쪽에 찍었어. 근데 진짜 짱이다. 짱이야. 이 정도면 아씨 미친 거 아니야? 와, 여기 완전히 낭 떨어지는데? 야, 이거 뭐 진짜 일반 차들은 절대 갈 수가 없는 도로다. 와, 저 지나가는 거 얘만 할 수 있는 거다, 얘만. 이게 뭐 튜닝한 것도 아니고 출고된 상태 그대로의 차량이, 야, 이 정도의 도로를 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그냥, 와. 와우. 장난 아닌데, 여기. 못 올라가겠다. 하면 안 되겠다. 와, 산 정상인가 봐, 여기. 야.
산 꼭대기를 차를 타고 올라오다니. 네, 좋습니다. 등산을 안 하는데 차가 등산을 해. 그럼 내가 걸어서 못 가잖아. 레인지로버 시승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네. 야, 여기를 빠지지 않고요? 우와! 야, 가솔린 엔진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정도는 가뿐하네. 그 옛날 록스타가 그렇게 광고했지.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그냥 막기 쓰나 하는 거야. 오, 잡혀질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높은 발자국 남겼어. 원래 이렇게 타라고 했어. 지난번에 레인지로버한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이렇게 타라고 했어. 어떤 길도 무섭지가 않아. 오, 50이 넘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이 정도 장난감쯤은 하나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장난감이 좀 많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0이면 51세까지, 52세까지, 53세까지 그러면서 1년에 하나씩 사야 되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라는 말에 약간 공감이 확 됐는데 그 말을 되게 자주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좋다가 오네. 잘 만들었다. 역시 부자여야 돼. 이니오스 회장님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길을 일부러 빠트려 볼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지? 처음에 이제 이 차를, 아,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시승을 올 때 오프로드에 대한 어떤 시승을 하고 싶었었고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아. 특별한 차라고 할 수 있고 야, 진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타야 되는 차가 아닌가? 흔하지 않고 되게 단순하고 누구나 아 이게 무슨 버튼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되게 에틱하고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는 되게 뛰어난 거거든. 사실 랭글러 같은 경우도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긴 한데 랭글러가 가격이 싸거든 이 차에 비하면. 근데 진짜 제대로 타려면 거기 튜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이 2-3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냥 한번 넘어볼까요? 요철? 괜찮네. 날르는 거 없고 딱 달라붙어서 넘는 느낌? 접지가 좀 안 좋은 차들은 그냥 붕 떠버리고 진짜 좋은 차들은 탁 타고 넘거든. 레인지로버가 딱 그 요철 넘을 때 정말 땅에 딱 달라붙어서 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가거든. 이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게 약간 아쉬워요. 1억 5천 아니 1억이 넘는 차량에서 어디 ACC가 없다. 그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 차를 만든 목적을 또 생각해보면 아 그 정도는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강경 유지뿐이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또는 차선 유지 기능까지 집어넣으려면 지금 이 차의 스티어링 방식으로서는 넣을 수가 없는 타입이에요. 사실 적용이 어려운 거고 전자식 스티어링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식을 여기에 넣으면 지금 오프로드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ACC 기능을 안 넣은 거 아닌가? 지금 갈 때는 내가 아직 차에 좀 적응을 좀 덜 했었고 올 때 여기를 타는데 코너링 괜찮네. 어? 괜찮아. 갈 때는 잘 몰랐어. 이게 내가 아직 차에 적응을 잘 못하고 차의 성능을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도는데 와인딩의 능력도 나쁘지 않아. 아니 좋아. 이동치의 차가 와인딩이 이 정도가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 와인딩 성능도 꽤 느낌 좋아. 너무 재밌어. 갈 때 느낌과 올 때 느낌이 또 다르네. 이 산길 타는데 딱 나쁘지 않다 공도에서 그 표현이 난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봐. 이게 아까 한 말 취소. 지금 여기 다녀보니까 공도에서 타기 좋다. 돌아올 때 차에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공도주행 굉장히 좋아. 만족스러워. BMW처럼 뭐 칼 같은 핸들링 그건 없는데 그래도 이거 2.5톤짜리 차를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이렇게 운전이 된다는 게 오, 잘 가, 잘 가.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차를 처음 만들었잖아.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차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임도 타러 갈 때는 아, 좀 데일리는 부담스럽고 아텄어. 탈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에는 이게 진짜 장난감인데 너무 비싼 차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오면서 운전하는 느낌은 또 사뭇 다르네. 이 정도면 나는 데일리로 탈 수 있다고 봐. 네, 디펜더랑 고민했었던 차량인데 디펜더 안 사도 될 것 같은 오늘의 결론. 데일리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차 좋네. 빵빵빵빵빵.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그러면. 저 언덕이 무섭지, 당신. 잘할 수 있지? 더 가! 더 가! 놔? 브레이크를 놔봐. 어, 너, 놀 수가 없어. 놔봐, 놔봐. 어, 거꾸로 질 것 같아. 어, 이게 너무 공포인데. 하늘 어떻게 자빠질 것 같아, 차가. 안 자빠져. 어, 완전 무서워. 이렇게 타셔야 돼요, 저. 차가 다 해줘도 내가 못하겠다.